The train for 하남 검단타 is approaching. 안녕하세요. 서른쯤의 아웃도어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 상일동에서 하남 풍산까지 1차 연장이 되었고 2차 연장으로 하남 검단산역까지 개통이 되면서 찾았습니다. 하남 검단산으로 가시죠. 오늘의 등산 코스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쪽에서 올라서 6.1쯤으로 진행하다가 검단산 정상을 찍고 이쪽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검단산 시작은 이렇게 완만한 길입니다. 벚꽃과 실록의 조화가 진짜 봄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뭔가 황량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완전 초록색으로 뒤덮였네요. 시원한 바람과 그리고 새소리, 산에 오니까 역시 너무 좋네요. 6.1쯤 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계단길로 접어듭니다. 오늘은 은근 빡세네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아니 먹기만 해서 그런 건지 반성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좌측에 북한강을 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계단길이네요. 하지만 저는 즐겁습니다. 설악산 오색의 온과 같은 그런 계단인데요, 이건? 와, 설당대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강이 완전하게 보이기 시작했네요. 딱따구리! 와우, 두물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봉우리를 하나 넘고 그 다음에 정상일 것 같은데 다시 또 봉우리를 넘어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정상을 쉽게 주지 않는 그런 내력이 있는 검단산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남 검단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저기 두물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곳 쪽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식사를 하고 가기로 합니다. 길었던 식사를 마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화산입니다. 하산하다가 조망 포인트를 발견하였는데 좀 흐리게 보이긴 하네요. 봄이라서 파스텔 톤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약 4시간 정도의 하남 검단산 산행을 마쳤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면서 찾은 검단산. 오늘도 적당한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